이제 그래프는 거의 처음 그 부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저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쉽게 가나 싶을 정도로 최종 구단이 뭐 묘수를 둔 것도 아닌데 일감적인 수들만 뒀는데도 우변 쪽에 실리 가져가고 계속해서 공격 노릴 수 있고 너무 편안하게 시작이 되어서 시작하는 데까지가 좀 힘들었지. 바둑이 시작이 되니까 아, 편안하게 보는구나 싶었는데 연이어서 너무 지금 좀 안전한 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둑이 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셰이민 7단 상변 넓혀갑니다. 지금 저 정도 간격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지금도 역시나 여기 들어가면 이돌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돌만 놓고 보면 뭐 쉬워서 위험해질지 몰라도 귀를 붙이는 순간 백은 귀를 내어주던지 뭐 변을 살려주던지 그길 말고는 없거든요. 이곳을 들어가면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나 이 자리로 지키는 게 보통이에요. 마치 화점 자리에서 날일자 걸침할 때 이렇게 지킨 거랑 마찬가지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가가고 둘때뭐 이런 정도 날일자나 아니면 여기 날일자하고 한칸 정도 띄어서 일단은 이 부분의 집을 없애줘야 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편안한 형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정구단 이제 더는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상변 뛰어 들어가는 자리 한눈에 띄는 장면인데요. 만약 흙이 중앙에서 좀 눌러두는 정도로 백집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건 좀 형세가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중앙 쪽을 둔다고 했을 때 일감은 이 정도가 일감이거든요. 날일자로 두면 그때 이제 좀 귀로 이제 수를 내로 들어가 보고 백이 좀더 이제 단단하게 둔다면은 이 모양이 자체적으로 흙이 이런 정도 선에서 슬슬 이제 깎아가는 게 가능한 장면이에요. 저는 백의 집이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깎고 난 다음에 중앙 쪽 오면 여전히 이곳을 좀 노리면서 이 부분에 이제 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오면 백이 받아주는 것보다 백도 여전히 계속 이곳 연결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둬서 중앙 쪽 두라고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대국할 때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안 했는데 이 위치가 왔을 때 다시 재차 공격할 수 있다.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한 점을 잡아서 집을 늘린다고 생각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중앙 쪽은 당장은 서로 누가 먼저 둬도 좀별것 없는 자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도 상변 쪽에 있는 집을 없애는 쪽으로 최종 구단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뛰어들거나 혹은 중앙에서 자, 삭감을 하거나 둘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그 수가 전혀 이상한 수가 아닌데 네. 중앙에서 삭감을 하는 수까지 이 생각이 연결이 좀잘안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정 구단과 셰이민 7단의 대국에 비해서 다른 3판의 대국은 현저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30분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 위징 선수와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대국, 그리고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국, 그래프가 모두 팽팽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바둑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일감대로 설명해 드리면 들어가고 둘때 여기 날일자 두고 한칸 뛰고 이런 종지 한칸 뛰고 백도 중앙으로 날을 짜고 이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일감인데 네. 너무 정확하게 5대5가 되네요. 이렇게 진행하면 5대5가 되는 네. 거예요? 지금 바둑은 뭐 흙이 조금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미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구단도 이러한 좀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결국 뛰어드는 것보다는 삭감이 낫다는 건가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삭감할 때 받아주면 낫다라는 건데, 오, 진짜 삭감을 하네요. 여기서 받는 쪽으로 백이 돌이 가면 이수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지금 뭐 연결이나 중앙 쪽에서 돌이 왔을 시에는 오히려 득이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앙 쪽에 대한 값어치를 그래도 높게 본다라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쉐이민 7단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신 탓인지 그 중앙 쪽 날일자 가는 자리 정말 좋아 보여요. 여기 이곳이나 이곳을 왔을 때 여전히 이 간격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막상 완벽하게 연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결하려고 이렇게 두더라도 흑돌이 이쪽하고 연결을 하면은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중앙 쪽 부분이 어느 정도 선수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여기가 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 이 위치가 더 일감이거든요. 최정구단이 이 위치를 뒀다라는 것은 그 전에 공격 타이밍을 놓쳤던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중앙 쪽에 내가 돌이 오는 것이 백돌을 좀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 선수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만큼 선수들의 움직임도 좀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쉐이민 선수는 표정 변화도 많고 움직임도 참 다양하네요. 네. 쉐이민 7단이 그냥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앙 쪽 저도 좀 전에 유승희 캐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저도 계속 봐서 좀 눈이 가긴 가는데 눈에 너무 익어버렸어요. 네. 근데 중앙 여길 돌 때 이곳이 일감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들어올 때 지금 집이 흙집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백집이 어딘가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집이 균형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 들어갈 때 귀를 어딘가 백이 따르게 둬서 귀를 붙여서 귀에서 흙이 사는 순간에는 집의 균형이 좀 무너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올 때 지킨다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백한테 이 자리를 둬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백도 중앙 쪽으로 좀 눈길이 안 가지 않을까. 차라리 이거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왜냐면 흙도 차단이 막상 애매해요. 여기가. 뭐 이런데 그냥 차단하면은 뚫고 그냥 나와 버리면 되거든요 백도. 그렇네요. 네.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차라리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위치로 둬서 흙이 나의 모양을 깨도 나도 자연스럽게 두텁게 연결하면서 진행하겠다. 이곳은 좀 눈길이 가는데 글쎄요 이 위치. 저랑 유승희께서는 계속 봐서 눈이 가지만 실제로 대국자가 눈이 갈 만한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수 있겠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는 한 칸이나 이 날이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네. 한 칸이나 날이자를 뒀을 시에 흙은 귀 쪽을 붙이고 뭐 또다시 이제 중앙 쪽을 붙여가면서 모양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좀 찝찝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정말 네. 그 자리예요. 오히려 그쪽이 눈길이 가는군요. 중앙은 저랑 유승희 캐스터만 눈길이 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최정구단이 지금 마지막 수를 여기로 둔걸 봐서 최정구단은 좀 이제는 여기 부분이
중요한 위치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눈길 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자, 날 일자로 뭔가 엉성하기는 하지만 연결의 자세를 취해간 시민 7단입니다. 여전히 흙으로서는 뛰어드는 자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뛰어들기에 앞서서 귀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흙이 귀나 변을 뭐 동시에 깰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귀에서 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여기 위치가 있어야 확실하게 좀 수내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네. 상변 쪽으로 둔다면 뭐 그냥 들어가는 숲 정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한 시간 사용은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최정구단이 먼저 1시간 이상을 사용했네요. 상병 같은 경우는 뭐 끊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끊어가려면 사실 끊을 수는 있지만 뚫어가더라도 변 쪽으로 진행을 시켜버리면은 흙이 뚫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쪽으로 해도 계속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석점을 그냥 주자니 집으로 크고 또 살리자니 집으로 계속 조금씩 더 깨지고요. 네. 뭔가 엉성해 보이는데 잘 끊어지진 않네요. 아마도 저 부분을 막 억지로 끊을 것 같지는 않고 상변 쪽으로 들어가는 수를 저정구단이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응원진이 추천하는 수들은 중앙 쪽이긴 합니다. 여전히 여기와 이런 부분을 둬서 상변 쪽으로 백이 돌이 가면은 뭐 이곳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부터 붙여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의 수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의 백이 약간 신경 쓰인다고 이런 데를 뒀는데 뭔가 하나 이제 받아주는 수를 두면은 그래놓고서 상변 쪽을 두면은 이 돌이 여기가 돌이 없으면은 먼저 뛰어나오면서 아주 쉽게 하변 쪽과 연결이 될 텐데 흙이 중앙을 이런 데를 해놓으면은 확실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흙으로서도 일단 가르는 것이 핵심인가요? 네. 네. 이 위치가 뭐 확실히 선수라고 느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최정구단도 이쪽 상변 쪽의 집을 없애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선보다는 한 칸 높게 4선으로 향했습니다. 백도 좌상 쪽을 지킬 거예요. 안 지키면은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이 다음에 좀 백이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이곳을 둘 때 귀 쪽에 있는 집을 다 지금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둘만한 수가 여기 내지 이곳입니다. 보통 선수를 잡으려고 본다면 이쪽을 붙여놓고 어딘가로 행마를 하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딱히 백이 막 선수로 두고 싶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붙여놓는 순간 다음번에 이 끝내기가 사실상 당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집이 백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수보다도 백이 집으로 당하지 않는 이 위쪽에 있는 위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정구단이 여기를 3선으로 두지 않고 4선으로 둔 거는 이렇게 두고 밀어가는 자세가 제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3선으로 두고 한 칸 뛰어서 연결하는 자세보다 좀 더 힘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좌상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자, 이후 흙의 행마를 고려한 작점이 아닐까 싶고요.
최종 구단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둑이에요. 네, 이 바둑은 왠지 오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반 진행될 때만 해도 엄청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걱정했었거든요. 네. 빨리 끝날까 봐.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른 대국의 상황을 좀 전해드리자면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대국. 스미레 선수가 지금 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유승희 캐스터 열심히 보니까 저도 한번 다른 대국 아예 안 보겠었는데 좀 봐야겠네요. 일단 다른 대국들은 좀 많이 뒀네요. 네, 이 대국과는 좀 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근데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지금 이제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냥 딱 그래프 봤을 때 8대인데 집 차이로 봤을 때는 두 집 반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거는 아직 알 수 없는 승부고요. 그래프만 많이 벌어져 있는 네. 거군요. 그리고 위징 선수. 위징 선수와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대국은 거의 뭐 정확하게 5대5네요.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뭐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스즈키 아유미 선수와 루이하 선수의 대국은 좀 어떨까요? 대국도 뭐 아직 갈 길이 좀 굉장히 멀어 보이네요. 지금 나머지 대국들도 좀 더 진행이 되었다일 뿐이지 어디가 뭐 확실히 이길 것 같다 이런 판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본의 여자 1인자 후지사와 리나 5단을 상대로 나카무라 스미레 2단이 꽤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승패를 떠나서 지금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단계인데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우세하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글쎄요. 아직은 약하지만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경쟁력이 생겼다는 건 참 놀라운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당연히 나이로 봤을 때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의 최정상급 이 여자 선수들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보다 실력적으로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도전 무대도 도전권도 획득을 하고 타이틀전도 두고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준다. 경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백도 가장 안정적이고 두텁게 도를 지켰습니다. 흑의 다음 수도 일단 이 돌과 이 돌의 간격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두텁게 밀어서 확실하게 두텁게 지켜주고 네, 받아줄까요? 이걸 두면 이제 백도 아마도 여기를 두고 집이 만만치 않은 바둑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그냥 넘겨줄 것 같지는 않아요. 막고 나오고 이런 정도 흐름으로 무난하게 이제 서로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느 장면에서 바로 승부가 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흑, 백 서로 넓은 돌이 없고 집의 균형이 아주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두 선수 모두 지금 타이밍에 55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시간에 쫓겨서 뭐 큰 실수가 갑자기 나올 일도 없고요. 자,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무난한 좀 진행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흑도 밀어가는 한수일까요? 흑은 거의 한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 부분 두지 않고 다른 부분은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곳을 둔 다음에 이곳에서의 행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는 것 아니면 뭐 날일자 정도인데 이 날일자 위치가 이런 수만 오더라도 끊기는 게 이제 바로 양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그리고 원래 많이 두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이곳을 두고 지킬 때 이렇게 밀어서 두는 수법 자체가 원래 좀 두어지는 수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정 선수도 이 수순을 생각하고 이 위치를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를 둔다면 이거를 해놓고 두는 거 정도일 것 같아요. 어차피 두긴 두는데 네. 이게 이제 득인지 손해인지 좀 애매한데 여기를 하나 해놓고 두냐 그냥 두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도 이 창고도 자체를 100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아놓고 중앙으로 나오는 걸 창고도로 보여드렸잖아요. 느낌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닐까요? 글쎄요. 자,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날일자로 형태를 잡아가는데요. 저 모양을 좋다라고 판단을 하나요? 백은 지금 여기가 날일자면 또 다른 수가 뭐 끊어가는 것도 있지만 막고 난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 바로 넘어가요? 네. 이 수가 흙이 밀어져 있으면 넘어가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이 자리로 두더라도 흙이 붙여서 여기가 이제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차단하려면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곳을 하나 두텁게 두어놓고 밀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모양이 너무 이상해지고요, 흙이. 완전 무너지죠. 네,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래프가 역전을 안 당하는 게 신기한데요, 지금. 아, 그 정도인가요? 물론 뭐 만만치는 않지만 글쎄요. 아,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흑으로선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 바둑을 최정 구단이 다시 좀 확실하게 우세함을 가져오려면은 이 하변 쪽 다 두터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서 좀 득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져야 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난한 끝내기로는 너무 미세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네. 돌의 열범을 추궁하기 힘들다면 이미 좀 유리한 게 없어 보이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요. 상편 백이 막아갈 때 그럼 흑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막아가는 순간에 일단 뭐 중앙 쪽 끊어가는 것도 사실상 없어지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맞보기로 본다면은. 흑이 뭐 차단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작전을 펼쳐본다면은 중앙 쪽으로 둬서 여전히 이제 중앙을 노리고 어딘가 지킨다면은 여길 막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이제 한 칸 뛰어서 넘어갈 때 이제 귀 쪽으로 좀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수들만 딱 이제 찍어봐도 아 흙이 편하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점점 흙의 수를 판단할 때 저도 판단하고 찍어볼 때 약간 뭐 수를 내거나 아니면 득을 좀 봐야 되거나 이런 네. 수들을 찾게 되네요. 아 이제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 구단에게는 큰 표정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백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제가 이제 상변 쪽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이 모양이 워낙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데를 막지 않을까 싶은데 실전에서는 이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안 한다면은 그냥 한 칸 뛰어서 중앙 쪽으로 돌이 나와서 무난하게 이 하변 쪽과
연결한다라는 생각에 이 위치도 일감으로 둘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수예요, 이 수도. 자, 두텁게 막아갔고요. 아, 이제 그래프는 완전히 5대5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8, 10, 16, 18, 20, 25, 30, 35, 45, 쉬운, 쉬운 한 7, 여기 두터움까지 대략 60집. 100은 이곳이 15집 조금 두텁고 한 5집 정도. 20집이 조금 약하고 10집이 두텁고 30집에 이곳이 12, 16, 20, 20 한 3, 4집. 흙이 대략 60집이고 100집이 한 쉬운 2, 3. 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뭐 너무 미세합니다. 네, 이미 개가바둑이네요. 네. 오히려 중앙 쪽에서 눈에 안 보이는 흙이 뭔가 살짝 두터워 보이는데 여기서의 두터움을 계산을 아예 안 해버리면은 오히려 백이 좀 편한 끝내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최종 구단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바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중앙 쪽 사실 백이 이미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이 돌은 상당히 두텁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초반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으로 최종 구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여유를 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좀 많이 따라잡힌 시점이 됐고요. 사실 최종 구단은 이제 후반 부분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좀 장기전으로 이끌려는 걸까요? 최정 선수가 여자 선수들과 대국할 때는 좀 더 이제 원래도 낙관파인데 네. 조금은 이제 더 좀 편안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순간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후반으로 가는 그런 수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원래도 좀 유리했다고 생각하고 또 불리했어도 역전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또 세계 여자 바둑 1인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선수들이 또 이 최정 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최정 구단을 좀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정 구단이 지난 또 2021년에는 어떻게 보면 최정 구단에게도 좀 아픈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뭐 조승아 선수 한국에서는 조승아 선수에게도 내리 이제 2연패를 좀 중요한 경기에서 당했고 오유진 선수에게도 타이틀 무대에서 그동안 오유진 선수에게는 정말 압도적인 승률이었는데 연속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빼앗기기도 하고 좀 그런 아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량을 원래도 많은 선수인데 더 이제 늘리면서 자기 관리를 더 신경 썼고 마지막에는 5000원배를 우승하면서 네. 아주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자양분이 되면서 올해 또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유진 선수와의 대국에서 패했을 때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좀 느슨한 수들이 나왔을 때 오유진 선수가 그것을 좀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흙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데요. 좀 어디로 둬야 될지. 물론 백으로 둔다고 생각해도 서로 집이 너무 미세한데 중앙을
그래, 중앙을 두긴 둬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둬야 될까? 딱 눈에 그냥 집이 커 보이는 데가 있으면은 그냥 거길 두고 상대한테 중앙을 두라고 할 텐데 딱히 그런 곳이 이제는 남아 있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곳이 이제 상변 쪽인데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붙여서 다시 한번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 붙인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두고 한 칸 뛰어서 넘어가는 수와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고 나와서 끊는 수를 지킨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치고 난 다음에 백이 그냥 넘어갔을 시에는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조금 찝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붙였을 때. 뒷맛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이곳을 둬도 그냥 이 자리를 젖혀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길 두고 젖혀도 약점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백도 젖히고 난 다음에 이 상변 쪽을 신경 쓸 때 넘어가는 수가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키고 차단당하는 것과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는 것이 두터운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백기를 든 건가요? 상변 쪽을 붙였을 때 만약 여기에 교환을 하고 이 위치에 이 딱 수순을 보면은 젖힐 만한 곳인데 만약 이 수를 이제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교환을 악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붙이고 백 예를 들어 늘어서 뭐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돌이 왔을 때 나와서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돌이 없으면은 그 나와서 끊는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좌상기 쪽에서 흙이 수를 내자고 할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괜찮은 진행을 하나 젖혀놓고 귀 쪽을 신경 쓰는 이런 수를 두는 것이 가장 괜찮은 진행인데 네. 만약에 이 수를 떠올리지 못한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상 쪽에 수가 없다면은 흙도 뭐 더 이상 딱히 둘만한 곳이 상변 쪽을 두는 것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딱히 진행할 만한 이후 수순이 없네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중앙 쪽을 둔다고 봤을 때 좀 이런 형태로 베개 모양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그냥 간신히 연결만 하도록 네. 좀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수두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흙이 붙여간 수에 대해서 사실 손따라 받는다면 바로 젖혀서 응수를 할 텐데요. 자, 셰이민 7단도 신중하게 다음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셰이민 7단도 정말 초반 딱 몇 수만 너무 이상하게 둔다 이런 네. 느낌이 들었지 그 이후부터는 진짜 승부호흡이다. 이게 정말 이런 승부호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1위를 차지했구나 하는 그런 승부호흡의 수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상대가 조금 물러나자 끝내기 선수하고 또 하변도 들어온 다음에 실리적으로 또 파고들고 하면서 바둑을 만만치 않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만만히 볼 선수가 아닙니다. 셰이민 선수. 지금 최종 구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초조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뭐 불리하다고 볼 일은 아예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좀 많이 유리했던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조금밖에 안 유리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네 정도일까요? 네.
백도 지금 상변 쪽 말고 다른 부분을 두는 거는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역시나 지금 흑이나 백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말고 어딘가가 정말 커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둬도 상관없지만 어딘가 커 보이는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상변을 계속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백이 깔끔한 진행은 하나 젖혀놓고 귀에 붙이는 것을 이제 좀 방어하는 이 입구자 정도의 수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또 이런 수가 안 떠오르면 또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넘어가는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젖혀서 두면은 오히려 상변 쪽에서 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젖힘 당하는 거를 그렇게 아파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백이 그냥 넘었을 때는 흑이 귀에서 좀 이득을 볼 만한 수단은 없을까요? 막상 수가 나기는 하겠네요. 아, 수가 날까요? 네, 여기를 두면 수를 내는 게 맞나는 싶은데. 아, 그런 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지금 닫히기 때문에. 아, 역시 지금 이곳을 젖혀서 늘게 해주면 흙이 두터워지면 귀에 붙이는 수가 생긴다라고 보고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수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라는 부분은 이렇게 두면 이제 패는 되는데 일단 이쪽이 워낙 일방적으로 좀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중앙 쪽으로 좀 더 두텁게 두고 난 다음에는 모를까 당장은 아예 100% 확정가는 아니네요. 지금. 네. 당장은 그곳을 수를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이 근데 하나 정도만 오면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이 와서 백이 받아줬다. 어차피 여기가 당해도 공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은 이 수나 뭐 여기 부분 등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 궁도를 넓히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백이 이렇게까지 많은 돌을 투자한 곳인데도 귀에 수가 남아 있는 건가요? 초반 좀 이상 감각 이후에는 정말 잘 두어가고 있는 최희민 7단입니다. 형세는 이제 팽팽해졌고요. 최종 구단 저 중앙을 먼저 활용하는 부분을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흙도 어디부터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두는 수 자체도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어디부터 둬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 상황에서는 좌상기 쪽 그냥 이대로 맛이 아예 보다 보니까 맛이 아예 없지가 않거든요. 뭔가 좀 노려보고 싶은데 당장 수를 내는 건 아무래도 흙에 이 여기 돌이 열버져서 당장은 좀 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도 득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백돌 여기 언저리가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준다면은 충분히 이 간격을 노릴 수 있지 하는 않을까 하는 위치 정도를 두고 여기부터 둬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하나 물어보고 둬서 안 둔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끊어져요? 뭐 연결을 한다고 해도 흙이 연결을 해버리면 여전히 나와 끊는 거 여기 부분 또 얇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둬서 백도 느는 수 말고는 다른 수로 거의 둘 수가 없는 게
이 수는 뭐 너무 쉽게 수가 나고요. 이것도 끊어서 두면은 잡아도 단수 쳐서 쉽게 수가 나거든요. 네. 이거 백의 형태가 최악인데요. 이것도 역시 끊으면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백은 거의 느는 한 수네요. 네, 거의 느는 한 수예요. 근데 여기를 늘었다고 봤을 때 이 위치를 두면은 이 수가 이 귀는 못 살지만 이 부분을 붙여서 넘어가서 지금 바둑이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깨면서 좀 집이 붙으면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끝내기라면은 이 정도면 백이 좀 억울하겠죠. 조금 물론 여기를 둔다고 해서 이 네. 진행된다고 해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음 착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에서 좌상기 쪽을 통해서 백의 집을 살짝 줄이면서 흙이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집이 늘어날 수 있다면은 흙이 다시 좀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좌상귀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 좌상귀에 백이 무려 네 번을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수가 난다니 좀 억울하긴 한데요. 저는 저 부분을 지금 노리는 수를 둘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수를 내려간다라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선수들이 다음 착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딘가 그냥 눈에 보이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텐데 지금 좌상 쪽을 수익기로 통해서 다음 수를 찾는 거 말고 그냥 감각적으로 무난한 수가 어딘지조차 아예 감이 오질 않아요. 중앙을 어딘가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연결 같은 수를 두자니 좌상기를 수를 낼 생각으로 연결한다면 모를까?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연결을 하자면은 이게 뭐 내가 공배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여기 부분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둑이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심하게는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끊으면은 어떻게 되지? 수익기를 할 텐데 분위기로 지금 이런 걸 수익기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말 바둑이 왠지 나쁘다고 느낄 때 무리수 같지만 판을 흔들 때 수익기를 하는 부분이지 최종 구단의 그 전에 수두를 보면은 날 일자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을 노려간다는 건 솔직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딜 둬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계속 그래 여기 맛이 나쁜데 하면서 네. 좌상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좌상 쪽을 노려가는 수를 두면은 저 그래프보다 더 좋은 결과도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쪽을 노려가지 않고 그냥 중앙을 두면은 유리하다는 느낌이 아예 안 듭니다. 자, 무언가 좀 시작을 한다면 좌상귀 백진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마우스를 잡았거든요. 자, 최정구단 어떤 자리 선택했을까요? 일단 뭐 하변에 이거는 뭐 어딘가 지금 끊겠다라는 뜻이네요. 집으로는 악수일 확률이 너무 높은 일단 위치인데요. 이게 왜 악수일 확률이 높냐면은 막고 난 다음에 바로 끊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순간에는 여기 찔려서 지금 두 점이 지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착각할 일은 없고 네. 지금 당장 여길 붙이든지 이 위치를 둬서 지금 끊어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그래프가 이제 백 쪽으로 간 상황이고 최정 구단은 이 부분 공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지금 끊어가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이 밀어가는 한 수에서 최정 구단의 공격 의지가 엿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0도 아래쪽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바로 해야만 타이밍이 나오겠어요. 흙이 지금 수익기로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여기로 둬서 두면은 젖히고 이렇게 둬서 이 교환이 있어야 씌워서 올 때 여기 위치를 확실하게 선수로 해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수익기일 것 같거든요. 이 교환이 없으면 막아서 그때 두면은 하변 쪽을 주면서라도 중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꿔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좀 악수로 보이지만 그러고 나서라도 지금 끊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집으로는 악수라는 게 이 수도 있지만 여기 수 말고도 이 하변 쪽 같은 경우는 집 계산을 할 때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던 곳인데 네. 이 수와 이 수를 하는 순간에 이 붙이는 값어치가 굉장히 지금 좀 작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찔러가는 수 자체로 좀 실리 손해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자, 이쪽 저쪽에서 백을 추궁하기보다는 단번에 가르고 나가는 선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흙이 그렇게 가르고 나갔을 때 백도 막상 끊기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끊어서 백이 끊어서 흙도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연결하는 수 이 정도 두면은 막상 흙이 더 이상 차단 어렵다 이런 유연한 수를 보여주는데 자, 일단 수순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위치로 뒀을 때 저는 솔직히 전혀 안 보이는 약간 액마고 한 칸 정도 띄어서 이제 연결하고 흙도 돌을 연결할 때 백도 이 부분 좀 찝찝한 부분을 연결하고 이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나와 끊는 거는 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백이 자체로 여기 한 집에 이거 밀면 살 수가 있어서 나와 끊는 게 백이 겁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백도 이렇게 버텨갈 수 있겠네요. 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 최종구단은 가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저 오히려 아래쪽 백 한 점을 잡아둡니다. 이번에 셰이민 7단도 좀 놀란 것 같은데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최종 구단 여전히 형세 좀 여유 있다고 보나요? 저랑 보는 눈이 많이 다르네요. 하변 쪽을 크게 볼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시선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둘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끝내기 단계인가? 저는 계속해서 저 해설자인 제 눈에는 여기를 좀 노리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백이 찬스가 왔거든요. 이 한 칸을 띄어서 이 하변 쪽의 흙도를 압박하는 순간에 좌상 기수는 거의 동시에 그냥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좀 백을 괴롭힐 수 있는 찬스가 없어졌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잘못하다가는 백이 먼저 좌변 오게 된다면 흙은 좌상기는 물론이고요. 중앙 좀 노려보는 수도 어쩌면 영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영영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사실 여기 타이밍에서 너무 좋았던 그 공격 타이밍을 네. 지나
치고 난 다음에 진짜 바둑이 너무 대책이 없다,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사실 노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 수를 두길래 아 바둑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격적인 수를 선택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냥 여길 잡아버렸어요 지금. 오늘 최정 구단의 선택 중에서 좀 두 번째로 깜짝 놀랄만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제이민 선수는 하나 젖히는 교환을 해두는데요. 추 흙이 혹시 가르고 나왔을 때를 대비한 교환일까요? 그러니까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흙이 혹시라도 차단당하는 걸 생각하고 이 부분으로 선수를 하고 중앙 쪽을 가르고 나올 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두고자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이수를 둘 때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거의 5대 5까지 갔던 이유는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먼저 공격적으로 두라라는 참고도가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백이 이제 이 진행 자체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두려고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 부분을 흑이 선수로 하고 나오는 것은 방비를 했지만 무조건 득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게 모양 자체가 약간 자충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쪽은 좀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바깥쪽으로 돌이 왔을 시에는 오히려 이 돌이 없는 게 백이 낫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최정 구단이 중앙 가르는 공격을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흑은 이 편이 낫죠. 네, 그렇죠. 자, 그 부분에는 백의 손이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타이밍 어떨까요? 괜찮아 보여요. 저수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래프가 떨어졌는데도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이 수를 뒀을 때 첫 번째로 수익기가 되는 건 흙이 여길 막힐 수는 없어요. 너무 철벽이 되면서 돌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 수를 뒀을 때 그냥 수익기가 되는 부분은 나가고 늘고 또 막히면 두텁기 때문에 나가고 늘고까지입니다.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는 중앙을 쉽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 수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 입장에서 이곳을 다가오는 것이 좀 더 타이트하고 좋은 위치이긴 하지만 지금 쉐민 출단은 이 자리와 중앙의 교환은 백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백은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진 느낌인데요. 네.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그 부분 좋다고 가리켰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흑은 중앙에 백 모양을 좀 지어준다고 해도 일단 저곳은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막히면은 돌이 뭐 얇아지는 것도 얇아지는 거고 또 여기가 돌이 자충이 되면은 우측도 끝내기로 저기 선수로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건 백이 늘어서 두면은 여기까지도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밀어서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요. 이게 돌이 안전하겠죠? 네. 이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방금 전 봤던 진행이라고 한다면 흑이 하변 백 한 점을 잡은 것 그리고 백이 중앙에 집을 만든 것 이 교환이잖아요. 네. 그냥 바둑 자체를 이렇게 진행시켜놓고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만만치 않아요. 미세한데 초반부터 봤던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을 노려가는 그 수들을
처음에는 진짜 많았고 심지어 다 진행된 이후에도 뭔가 중앙 쪽에서 좀 괴롭힐 만한 수단을 찾을 수가 있구나 했던 곳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본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자, 분명 좀 아쉬운 진행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 최정 구단 그만큼 이 후반 부분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쉐이민 칠단이 뭔가 좀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자, 미는 것이 또 기분이 나쁘다면 혹시 날일자 정도로 막히는 수를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왜 그게 아예 생각이 안 됐죠? 네, 지금 일단 너무 나가야 된다고만 네. 생각해왔고 날일자로 나가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교환이라면 이제 백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자체로 이득이라고 볼까요? 아 저는 그 좌변 뺏기는 자리 너무 싫은데요. 네, 저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치가 집도 집이지만 좌상 쪽에 맛도 없애고 여기가 오면 솔직히 은근히 찝찝하거든요. 자기가 잡히진 않겠지만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 번 돌이 오면은 이 두터웠던 돌이 왜 곤마가 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라서 자, 귀에 수를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이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좁아 보이지만 한 칸 뛰는 것조차도 큰 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흙이 중앙 쪽을 선수를 좀 이제 어떻게든지 뽑고 수를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수를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데 한 칸 뛰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는 최정 구단도 바둑을 좀 다르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제한 시간은 최정 구단이 34분여 가량 그리고 쉐이민 7단이 40분여 가량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은 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시간여 가까워져 오고 있고요. 좌측이나 좌상기 쪽에 대해서 특히나 좌상기 쪽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지 않다면은 중앙만 놓고 봐서는 네. 밀어주는 행마보다는 이 날일자를 두고 싶은 자리이기는 합니다. 괜찮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민 칠단도 지금 최정 구단은 오히려 별로 안 노리고 있을지 몰라도 여기를 두고 중앙을 두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로 작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중앙 쪽에 신경 쓰는 위치로 돌이 갈 것 같은데 네. 중앙 쪽에 신경 쓰는 위치로 돌이 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밀어주는 행마보다는 이 날일자가 득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최종 구단보다는 쉐이민 칠단이 중앙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쉐이민 칠단은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출출해질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쉐이민 7단도 그렇고요. 자, 최정 구단도 이제 좀 영향을 보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둑 길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백이 중앙 쪽을 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앙 쪽을 둔다라고 봤을 때 여기 정도를 둬서 흙을 연결시키게 하고 두 칸 정도 띄어서 지키는 진행이 좀 일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설자인 제 입맛에는 아까 너무 아까부터 여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선수들이 그전 수순들을 본다면 시에민 출단의 그전 수순들을 본다면 좌측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좀 더 백이 확실하게 돌려면은 여길 두고 난 다음에 뭐 두 칸 정도 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백 입장에서 이 간격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둔다면 여기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두는 또 핵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붙여서 되는 거랑 늘어서 끊는 걸 엿보는 거. 왠지 그 자리도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정구단 빵이었던 것 같죠?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다. 자, 세계대회 오전부터 치러지게 되면 따로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 간식을 이 대국 현장에 비치해두게 됩니다. 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선수들이 이제 뭐 정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좀 바둑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다 이럴 때 이제 보통 그 요깃거리를 찾게 되죠. 백은 여전히 중앙을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돌 하나 온 걸로는 이 부분에 착 아까 제가 붙인 걸로 사실 여기 둘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부분에 그 백의 연결을 차단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물론 흑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백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나 이 부분의 약점이 지금 지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중앙 쪽 둘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백이 중앙 한 수 더 가해수를 하게 된다면 흑으로서도 뭔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초반 이후로는 쉐이민 칠단 너무 잘 두는데요. 쉐이민 칠단이 굉장히 지금 잘 두고 있고 또 최정구단은 너무 좀 안전하게 지금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수순은 두고 연결 두 칸 정도 둬서 확실하게 집을 가져가면서 이곳의 약점을 없애고 이곳을 안 노릴 것 같아요. 아, 노리지 않을. 왜냐하면 노릴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뛰고 백이 지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데 이제 한 점 잡고 개가로 가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승부거든요. 네. 이런 흐름으로 끝까지 미세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정구단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좋다라고 보고 있을지 아니면 약간 기분 나쁘다라고 보고 있을지 그 전에 수순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좋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착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개가를 하면은 정말 미세하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좀 온건한 선택들을 이어왔던 건 역시 좀 기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선수 모두 30분여 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1분 초읽기, 이 60초 초읽기가 5번 주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읽기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 형태로 봐서는 이 초읽기라는 게 초읽기 들어간다고 무조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 흔들리냐면
바둑이 정말 미세하거나 아니면은 찝찝한 모양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흔들리는데 네. 지금 이 바둑을 보시면은 일단 모양적으로 찝찝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끝내기를 놓고 뭐 예를 들어 A 끝내기랑 B 끝내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걸 선택하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에 안 보이는 실수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너무 너무 예상됐던 곳이죠. 맞췄네요. 자, 차렷자세로. 그러니까 저랑 그 쉐이민 칠단이랑 이수 그냥 넘어가는 거. 네. 여기 처음에 날일자 달리는 거. 그쵸. 네,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다음 수 예측이 잘 맞네요. 지금 예측이 잘 맞는데. 네. 두 분이 한번 또 페어 대회를. 호흡을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흙은 사실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긴다고 해서 갑자기 이 돌이 뭐 바로 위험에 빠질 리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 지켜놓는 수 자체가 또 그렇다고 여기가 두텁지 않는데 바로 이 중앙 간격을 어딘가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중앙을 이곳을 둬서 이 자리를 늘어준다면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 중앙 쪽을 어딘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백도 지키지 않고 중앙 쪽 두고 흙도 이 자리 잡는 게 크긴 하지만 여전히 이 한 칸이 워낙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는 안 내지 않을까, 수 내려가는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돌이 오면은 점점 더 너무 이 공간이 수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 지키고 한 점 잡고 이런 흐름을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무난하게 서로 지키고 지키면서 끝내기가 진행된다면 이건 정말 미세한 반집 승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보다는 최종 구단이 조금 차이를 벌려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종반 맞이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블루스파 짤보가 엄청 깜짝 놀랐네요. 여길 지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가 블루스파인데 네. 끊으라는 건 아니고 이런 수를 두고 날일자 정도로 둬서 약점을 노리면서 두면은 백이 흙을 노릴 시간이 없을 거다. 연결할 때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냥 무난하게 지키기보다는 백이 집날 곳을 일단은 없애라.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 백이 중앙은 지워져도 또 다른 큰 곳을 가게 되면 바둑은 여전히 미세하지만 중앙 쪽을 건드리는 것을 지금 일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이 보는 중앙은 흙이 언제든지 좀 노릴 수 있다. 네. 그런 곳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형태에서도 백을 추궁하라는 그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 지금 백이 좀 지킬 만큼 지켜서 이제는 그 부분을 노린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심지어 방금 전에 이 차렷자세 지켰잖아요. 네. 가르는 수를 이 발판 삼아서 중앙을 좀 헤집어가라는 인공지능의 추천입니다. 제가 그냥 일감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이거 정도라면은 받아준다면은 사실 받아줘도 근데 큰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득인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쪽으로 왔을 때 여기 돌이 좀 떨리긴 하지만 백도 떨려서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위치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들어가라고 하네요. 오히려 더 심하게 들어가야 백이 반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가는 게 네.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최정 구단에게 이 돌은 초반에 여길 둬서 딱 지켜지는 순간부터는 이 집이 이 곳이 몇 집이 나냐일 뿐이지 이 곳을 다시 재차 노린다라는 생각은 내가 이대로는 그냥 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미 시야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중앙 백을 두터움으로 봐줬을 때 그때 흙이 좀 형세가 답답하다는 게 문제죠. 여전히 자산기 쪽을 한번 인공지능으로 찍어봤더니 여길 두고 이 수를 두면은 수를 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되어서 백집이 좀 줄어들고 흙이 연결하는 것은 이제 성공한다라고 보는데 이곳을 연결을 성공을 해도 백이 워낙 지금 주변이 두터워졌고 중앙 쪽에 이런 수까지 있으면 이곳을 갈라가서 흙도를 공격할 때 아 흙이 좀 더 괴로울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특히나 이 모양은 이 자리보다도 이 자리를 먼저 붙였을 때가 일단 너무 괴롭네요. 보통 일가문으로는 막아야 되는데 여기 찝혔을 때 이으면은 단수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차단이 지금 선수거든요. 이 부분이 선수로 차단된다면은 뭐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붙일 때 늘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일단 집으로 당하고 난 다음에 재차 공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아, 붙이는 자리 기분 나쁘네요. 이 붙이는 수까지 보니까 더더욱 받아야겠네요. 네, 지키는 게 네. 원래도 거의 일감인데 저 붙이는 수 발견하면은 그냥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자 이제는 최정 구단 미동이 없어졌습니다. 셰이민 7단은 오늘 대국에 앞서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해온 것 같아요. 뭐 앞서 이 아로마 오일을 좀 관자놀이에 바르기도 했고요. 네. 자, 오랜 시간 또 모니터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또 인공 눈물까지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 선수들은 참 간소하게 간결하게 대국에 임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마실 것 정도만 이제 챙겨서 올 때가 많죠. 그리고 뭐 한국 선수께서 준비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선수가 어떤 종류의 뭔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또 준비를 미리 해놓고요. 일본 선수들은 또 이런 소지품을 좀 많이 준비해 오는 것 같고요. 중국 선수들은 또 대국하면서 곁들이는 이 먹방이랄까요. 참 대국 중에도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 남자 선수들이 정말 대국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딱 거의 뭐 이겼다 싶을 때 네. 거의 뭐 승리 선언처럼 그때부터 보통 바나나를 많이 좀 그쵸. 섭취를 하고요. 먹어봐야 거의 바나나 한 개 정도인 것 같거든요. 아, 흐름은 분명히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최정 구단도 이제 점점 몸을 세우고 있죠. 나쁘다고는 안 봐도 이거 원래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우선 계산해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좋겠지 하다가도 근데 만만치 않은데 약간 계속 생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면에서 자산기 쪽 수내는 수를 둘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뒀던 수들을 생각하면 약간 뜬금없는 타이밍일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을 노리는 것도 이건 뭐 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노리는 거는 그 전에 뒀던 수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여기 그냥 한 칸 정도는 이 수를 뭐 발견 못하고 그냥 무난하게 차단한다고만 하더라도
뭐 잡히지는 않겠지만 좀 공격당하면서 백집이 불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완전히 이 판을 새롭게 보지 않는다면은 이곳을 두텁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위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 구단에 지금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바둑이 만만치 않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간격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여기 쪽 내지 심지어는 뭐 깊게 들어온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좌상기 쪽 수도 원래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낙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는 다양한 변화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겠습니다. 2018년 첫 대회부터 이번 2022년 네 번째 대회까지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정 구단입니다. 자, 1회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위징 선수에게 가로막히면서 3위에 머물렀고요. 그 이후 2019 그리고 2021 바로 지난 대회까지 모두 결승전 네, 진출에 위징 선수와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요. 자, 만약 올해도 위징 선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좌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을 두고 제가 계속 여기 부분으로 둬서 귀는 백이 차지하더라도 변 쪽으로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이 넘어가는 거를 방어를 하려고 이런 데를 붙이고 뒀다가는 막 가버리면은 굉장히 크게 지금 수가 나는 상황이에요. 뭐 잡으러 가더라도 여기에 붙여서 부분적으로는 잡히지만 이 자리 끊고 나가면은 오히려 백이 먼저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100% 수가 난 상황이고, 이곳을 두고 여길 막으면은 부분적으로 수가 났어요. 여기 치받고 이 자리 두면 수가 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이 부분을 뒀을 때이 모양 자체가 이제 들어갔을 때 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흙이 좀 보태준 상황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는 아니지만 이 미세한 바둑에서 이 정도 보태주는 거는 꽤 타격이 큽니다. 당장 패싸움은 흙이 할 만한데 이런 데를 끊어가면서 이 돌을 노려가면서 패감을 만들면, 아, 흙이 작전 실패가 된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수를 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고 나서도, 연결을 하고 나서도 더 두터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 더요. 지금조차도 막상 여길 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자리로 연결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결국 자체로 차단이 있는 상황에서 패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라서 이것 또한 역시 흙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는 있지만 그 수를 내서는 안 돼요. 네. 지금 최정 선수는 돌을 여기로 연결하면 지켜지는 게 너무 깔끔하다고 보고, 돌 자체를 이 하변 쪽과 상변 쪽의 연결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 부근 눈목자루 하나 자, 펼쳐둡니다. 백이 받아주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에서 백이 이제 일감적으로 보통 두는 수는 여기로 이렇게 두기보다는 오히려 한 칸으로 둡니다. 그래서 밀어서 가면은 같이 옆으로 밀어서 흙이 중앙 쪽으로 나오기에는 흙도 점점 너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좌측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젖혀서 지키는 것이 이제 일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무조건 이제 끝내기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중앙이 좀 보강이 된 이후에 흙도 미세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좌상기 건드려야겠네요. 좌상기를 안 건드리고 둬도 미세하긴 하지만 결코 유리한 끝내기를 맞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좌상기를 건드려서 수를 조금이라도 내야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끝내기가 들어가는 거고 술을 아예 안 내면은 반대로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끝내기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좌상비에서 술을 낼 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붙여두고 이선 가는 술을 받잖아요. 네. 수술을 바꾸면 어때요? 그거 너무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가요? 네. 좀 욕심을 내고 싶거든요. 미세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로 둘 때 이제 백이 어차피 귀로 둬서 그냥 뭐 넘겨주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돼요. 네. 엄청난, 네,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을 둘 때 이 자리로 두면 붙여서 이건 좀 크게 술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이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한 칸 뛰어서 수는 이제 이렇게 둬서 좀 크게 날지어도 여기 부분이 이제 신경이 좀 쓰여서 안 뒀던 건데 네. 이쪽만 두텁게 두어진다면은 가능한 작전입니다. 물론 여기로 수가 난다고 해도 백이 뭐 망한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 이미 만만치 않아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송태곤 해설위원 만약 실전이면 백으로 좌변 받고 버티실 건가요? 저는 너무 옛날부터 여기 둘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자리 네. 두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자체로도 좌상기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특히나 이수가 왔을 때 흙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CMN 선수가 뒀던 수들은 이 부분의 약점을 지금 계속 신경 쓰는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두겠지 하지만 저는 뭐 당연히 둡니다. 그리고 이게 뭐 너무 좋은 수다. 거길 두면 안 된다. 뭐 그런 상황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먼저 중앙 쪽을 좀 지워놓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은 지금 보시는 뭐 그래프랑 거의 똑같습니다. 백은 지금 중앙 쪽을 지키느냐 좌변 쪽을 두느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셰민 선수의 이전 수순들 그리고 지금 두 선수의 흐름으로 봐서는 중앙을 안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왠지 손길이 중앙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두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 정도 위치가 이제 일감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곳으로 뒀을 때 직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직계산이 결국 되잖아요. 여기가 흙이 조금 가져가고 백이 이렇게 일자로 지어지는. 네. 하지만 이것보다는 백은 한 칸을 뛰어서 밀어올 때 옆으로 밀어서 연결할 때 젖혀서 그 공간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제일 원하는 그림은 여기를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는 거를 그냥 뒤로 받아줘서 약간 물러나서 뒤로 받아주고 흙이 이 끝내기가 시작한다면 조금이라도 편한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왠지 받아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중앙을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구단이 바라보고 있는 중앙보다 셰이민 출단이 바라보고 있는 중앙은 뭔가 찝찝해요. 다른 수순에서는 그걸 확실히 못 느끼겠는데 여기 둔 걸로 봐서는 네. 진짜 흙이 이거 차단당하는 걸 남겨놓고 이수를 선수해서 중앙 쪽 노리는 거는 어지간하면 거의 상상도 안 하는 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교환을 했다는 건 셰이민 7단 중앙을 신경 쓰고 있다는 그 반증인 것 같고요. 자, 좀 전에도 착점을 하려다가 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봐도 선수들 입장에서 형세 판단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좌변으로 갔네요.
근데 저기가 그냥 뭐 저의 픽일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저기 두면 곤란한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수를 두면 이제 좌상기 쪽 노리는 게 이제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자, 최정 구단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중앙을 어떻게 둬야 최대한 대로 좀 집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장 깊숙하게 파고들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여기. 근데 이제 이 모양에서는 이런데도 원래 생각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이 수를 둬서 둘 때 붙여서. 이거 너무 제 바둑 아니라고 좀 막 해보는 것 같긴 한데. 와, 이렇게까지 가를 수가 있군요. 이거는 백이 자신이 없네요. 한번 네,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번 방금 전에 그 변화는 전투 자체가 뭐 끝을 알기가 어렵네요. 흑이 그래프는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전투가 되네요. 70% 정도로. 근데 어디가 이러고 이제 나가고 빠져나오고 차단하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림인데요. 와, 이 위치는 눈에 좀 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착점입니다. 다만 이 붙인 수 같은 경우는 백이 조금 이제 물러나서 예를 들어서 여길 두고 단수를 친다면은 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조금 물러나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길 두고 중앙 쪽으로 나간다고 해도 네. 한 칸을 띄워서 둔다면은 여전히 뭐 큰 문제가 없나요? 네, 왜냐하면 여기 두고 나와서 끊는 것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흙이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모양을 지우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최정 선수의 생각은 백의 모양을 지운다 정도로 지금 착점을 했습니다. 자, 최정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최정 구단이 선택하는 수들을 보면 위험 부담을 전혀 안고 있지 않은 그런 수들을 위주로 선택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바둑이 미세하긴 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예상되는 수수는 젖히고 나가고 한 칸 뛰어서 백이 처음에 이곳을 뒀을 때 흙이 뭐 지키면 두 칸 정도 뛰어서 열 집 이상 나는 곳의 집은 거의 다 지워지긴 했지만 백은 이 자리 굉장히 큰 자리를 한번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요. 송태근 구단은 쉐이민 7단 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좌변... 아, 또 맞췄어요? 아니, 오늘 쉐이민 7단 수를 집중적으로 맞추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제가 예상하는 대로만 두면 결국은 최정 구단일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 척 하겠지만 결국은 최정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싶고 지금 두는 수도... 근데 이 수는 그래프가 먼저 좀 움직이긴 했는데 흙이 백은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한 점을 잡으면서 살짝 늘어나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집이 좀 불어나는군요. 네.
앞서 전해드렸던 이 후지사와 리나 5단과 나카무라 스미레 2단의 대결 이제는 좀 역전이 된 그래프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후지사와 리나 5단이 이제는 90% 이상의 우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까보다는 좀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을 텐데요. 진짜 뭐 많이 두긴 했네요.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까 장면에서도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유리하다고 하는 순간에서도 사실 두 집 반 정도 차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역전이 된다고 해도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